XSFM입니다. IDWK. 그 아실의 유승부 편입니다. 인류는 서로를 오해 없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큰 선거일수록 거리를 두고 더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심호흡을 가다듬고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건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439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윤세민의 터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래간만에 건담을 벼락치기로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는 건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왜요? 심지어 우리 사무실에도 있어요. 아, 그건 그래요. <laughs> 네. 과몰입해서 그 과몰입해서 그래요? 그렇죠. 과몰입. 진정한 건담은 그렇게 평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민정수석은 과몰입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민정수석이 오늘 주제가 건담이라는 걸 알고 네.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렇죠.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매니아들의 많은 성원이 있을 텐데요. 네,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 매니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저저 저 뭐냐 문학 시간에 게임 얘기 안 하듯 건담 이야기지만 시사 평론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이후에 시사 아저씨를 만나죠. 그것은 나기 싫다는 바다에서 온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2참 바보상회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음모 뭐 비오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순서를 바꿔 말해도 말이 되는 게 좋은 네임이라고 하잖아요. 남해 보물 바다에서 온 남해 보물 네. 아, 이러면내 보물이 아닌 것 같구나. <laughs> 오징어입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갑보상회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의 인형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어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노경의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골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왕 평산네이처 평산 네이처도 블랙프라이데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평산 네이처 올인원 불프 팩이라는 것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불프 주간이기 때문에 반짝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망간부, 네. 경옥땡, 공진땡의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 진경옥. 그리고 유황이 넘쳐나서 주체가 안 되는 비누. 유황 비누. 무거운 기분과 싸울 때의 친구, 디메이트. 평산 네이처의 2021년 현재를 모두 사는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불프에만 판매되는 특별 구성입니다. 며칠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이 할인이 되는지는 엑세스몰에 와 오셔서 확인을 하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엑세스몰에 와 주십시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어, 뉴스 라운드업. 에디터가 바빠서 원고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라운드업 있습니다. 왜 에디터가 정리할 일이 없느냐? 딱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뉴스는 이번 주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BTS에게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듀오 혹은 그룹상을 줬습니다. 저의 감상.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처음에 그래미 시상식의 시청률을 노리고 생겨난 시상식입니다. 네. 시상식 시장은 썰썰하거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좋은 성적을 보이자, 틴스 초이스 어워드 같은 시상식도 생겨나죠. 이게 이제 미국 대중 전체가 아니라 10대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광고 수익은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래미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시상하는 상의 이름으로 서로의 온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미는 거의 모든 상에 베스트라는 단어가 붙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거의 모든 상에 페이버릿이 붙습니다.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가스펠 앨범 이런 식입니다. 그래미는 거의 모든 분야에 형용사 베스트를 붙이고 비슷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페이버릿 앨범 컨츄리, 페이버릿 송 R&B처럼 대중의 인기를 대변한다는 의미를 주로 담아서 페이버릿을 붙입니다. 똑같이 지들끼리 하는 연애자본 확대 재생산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미는 작품성과 시대상을 넣는 노력을 혹은 노력하는 척을 합니다. 그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상을 받습니다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저스틴 비버처럼. 질문은 그 여러분이 누구냐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수인 백인. 저스틴 비버처럼. 그리고 그 중에 구매력이 더 있는 곳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입니다. 저스틴 비버처럼. 역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아, 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올해 아티스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돌아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스 브룩스, 엔싱크, 유투, 마다나, 케니 체스니, 켈리 클락슨 라스켈 플랫츠 캐리 언더우드, 저스틴 비버, 원디렉션. 최다 수상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와. 대부분, 컨츄리 아니면 미국 아이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름 중에 저거 누구지 싶으시면 다 컨츄리 아티스트입니다. 와 후보자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BTS가 탔잖아요. 네. 후보자가 진짜 후덜덜하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위켄드, 아리아나 그랜드,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누굴 줬어도 안 이상했죠. 네. 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최다 수상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심지어 컨츄리 스타 슬래시 아이돌입니다. 대부분 올해의 아티스트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주면 컨츄리나 미국 아이돌이라고요 유색인종 아티스트가 수상한 것도 딱세번입니다 그중에 한번인9 6년의 (TLC는) 가스 브록스가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였습니다 음. 빼면 크리스 브라운이랑 누구지 노래 잘하는 키 조그만한 머리큰 아저씨 노래 잘하는 키, 저기 저기 브루노, 마스밖에 브루노 안 마스 남았는데.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실크소닉을 보고 있으면서도 브루노마스가 생각이 안 났네요. 어, 최다선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0년대에만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다섯 번 수상을 합니다. 와. 이 기록이 미국 대중문화의 로컬화와 팝편화를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힙합 일변도로 2010년대에는 전세계 팝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10년대의 아티스트는 드레이크입니다. 넓게 봐도 브루노마스와 아델 정도밖에 안 떠오르네요. 네. 그들을 제끼고 테일러 스위프트로 10년대를 뒤덮었다는 건,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과 이렇게 달랐구나, 혹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괴리되고 있구나라는 증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하다는 겁니다. 음. 제 말씀은, 그 변화는 2010년대 말부터 가속이 더 붙었죠. 네. 비틀즈 시대의 브레티시 인베이저는 이제 뛰어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시장이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 내 뮤지션들 사이에서 유색인종에게도 감점 요인 넣은 것, 첫, 넣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던 AMA가 미국말 노래도 몇 곡이 없는 한국어 앨범과 일본어 앨범만 많이 냈던 다른 나라 아티스트에게 간판 자리를 내주는 장면을 본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 양반들 이거 아니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겠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네. 야. 최고의 그룹상에서 실크소닉을 제치고 BTS가 탔다니요 어쩔 수 없던 겁니다 아니 마룬5는 올해 마룬5는 별게 없었다고 쳐도 올해의 실크소닉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왜 보통 이제 미국 공연장이나 그 경기장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이 사람 지면 우리는 폭동 음. 땡땡 or we r i o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어, 이런 좋은 일은 몇날 며칠 뉴스가 되진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어제 오늘은 한국은 전두환 사망이 톱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좋은 뉴스라 그래서가 아니고 충분히 나쁜 뉴스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막대한 추징금을 띵 가고 갔으니까. 천수를 누리고요. 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벌줄 게가 이렇게 많았는데 생각해 보면 저 집안 사람들 마인드로 봤을 때 당연히 국가장을 치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당일날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저 집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건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사망이 불과 몇주 전이고 전두환 사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하여튼 국가장은커녕 지금 민정당류 정당의 대선후보와 정치인들마저 그 장례식에 조문을 못 가는 분위기 정도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 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아는 안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 4위, 윤상현 의원 한 사람 같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본 뉴스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 바뀌었나요? 말 바로 바꿨죠. 아, 그래요? 몇 시간 만에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간다는 걸 봤거든요. 그니까 전두환 때문에 이른 퍼센티지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캠프는. 나쁜 일이라고 언론이 해석을 하면, 그건 몇 날, 며칠, 몇 달간 뉴스가 됩니다. BTS가 상탄 좋은 일 말고요. 종부세죠 이번 달은 사실은 2% 아니다. 강남으로 보면 되게 높다. 음. 국민들 중에 아기들을 빼면 좀더 비율이 올라간다. 내일 돈이 없어서 어 이제 제가 그 정리했어요 드디어 이 어휘집을 아우성 깊은 한숨 울상 발만 동동 <laughs> 세트 메뉴 진짜 지겹게 읽으셨을 겁니다 지난 한주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사라지면서 가도부어의 보스가 크레이토스한테 당해보기 전에 네. 막울부짖듯이 그렇게 울고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번주에는 거의 모든 보수지, 경제지 플러스 몇몇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울고 있었죠. 포털은 그런 곡소리만 차곡차곡 모아서 맨앞 화면을 도배했죠. 실로 역사적인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요.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죠. 그때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단어가 세금 폭탄이지요. 제가 이게 무슨 월간지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동화였는지 조선이었는지 어, 아예 세금 폭탄이라는 별책부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아니 그 그럼... 않았어요. 폭탄인가요? 그거, 그건, 그건 터져야죠. <laughs> 그러니까 그때 선더택의 시대니까 투척 이러면 <laughs> 그뭐 문제 맞추면서 계속 덫으로 넘겨야죠. <laughs>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잘 드는 칼을 보통 모두가 다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흔한 세금이 조정될 때는 쓰지 않아요. 네. 주로 부자들이 내는 혹은 투자에 붙는 세금이 생기거나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휘두릅니다. 작년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여, 예, 얘기를 여당이 에두벌론 띄우자마자 한참 세금폭탄 얘기를 떠들기도 했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때 젊은이들이 또 공정 논란에 갑자기 화가 났었습니다. 네. 아니, 투자해서 번 돈이면 노동해서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붙어야 공정하지. 아니, 부동산 같은 자산이 그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뛰면 노동해서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붙어야 공정하지. 부자가 이래서번 돈도 아니고 부자가 부자라서 번 돈이면 세금을 기꺼이 더 내야지. 이런 생각이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 잡히면 이 세금 폭탄론은 씨알도 안 먹힐 공격,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네. 그 공격이 안 먹히는 날이 15년 만에 온 겁니다. 이제 안 속죠. 부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될까봐 가지는 공포에 온 국민이 떨었던 게 15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한 첫 주간이 한국은 이번 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결이나 경향이 보여주는 비판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찾아보시면. 이거 사실 위협 안 된다. 부담도 안 된다. 실제로 조세 정의를 이루는데 부족하고 너무 약한 세금이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먹고 샤워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겁을 덜 먹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배를 누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1억당 3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현실화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적응해서 잘살 겁니다. 누가 지금 자동차세 때문에 차못 몰겠다고 발만 동동구르고 울상 짓고 깊은 한숨 쉬면 왕따 당할 거예요. 지금 보수언론이 마음이 왜 급하냐면, 안 그래도 겁이 많은 부자 마인드인데,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벨루는 게 싫은 겁니다. 처음 내는 게 제일 싫고 겁납니다. 네. 왜? 지는 기분이거든요. 네. 10원이어도 싫습니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집권을 한게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1 5조후조 수정헌법을 통해서 흑인도 투표를 할수 있게 되는 게 무서웠던 거지. 첫발을 무서워합니다. 원래 불로소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저는 지금의 저항이 가장 심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은 이미 이걸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분위기를요. 세금 폭탄론 이제 한국인들한테 안 먹히나 보다. 그러면 이걸 재빨리 윤석열 캠프에 전달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종부세 철폐하라는 소리를 크게 떠들고 다닐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공정사회를 책임지려면 국민의힘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민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국시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렵게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마법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왜별것 아닌 거짓말이 마법처럼 작용하면 그 사회는 거기서 깨어나는데 수십 년도 더 걸립니다. 한국에서 레드컴플렉스가 극복되는데 60년 걸렸죠. 어, 요즘 인권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왜냐하면 한국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장착한 지 지금 몇년 됐거든요. 이거 깨어나는데 또 몇십 년 걸릴 겁니다. 활동가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번 주처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맙에서 깨어나는 이런 장면을 관찰하셔야 돼요. 음. 이런 날도 옵니다. 여당, 여당이 이번 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안 보는데 선대위쇄신이라는 말을 이번 주에 이슈 단어로 쓰기로 한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 녹음하는 이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저저 저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말을 할 때. 완전히 한귀로 흘리셔도 좋은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혁신, 쇄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혁신이 잘안 된다는 말을 정치인이 하면 그 말은 하품하고 등치시켜도 될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없습니다. 원뜻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당이 지금 후보가 들어선 뒤에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10% 내외로 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지했으면 이게 잘못 돌아가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었던 거고, 이재명 캠프는 잘하고 있던 겁니다. 선거를 많이 해본 캠프 내부는 알고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나서서 선대위가 느리고 무겁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을 했죠. 쇄신 어쩌구는 거포장용 표현이기 때문에, 최근에 당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하나는, 원래 후보의 적극적인 서포터였던 열린민주당이 지금, 2년간 애써 뒷짐지던 스탠스를 바꿔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합당을 하려고. 어,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탈당했던 혹은 탈당시켰던 인사들을 복당시키는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말을 기자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의 현상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해찬 체제 민주당이 선택했던 전략들이 있죠. 복당문을 좁힌다. 공청 컷오프를 겁나 까다롭게 한다. 이런 기준을 넣어서 인적 쇄신을 했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해서 한 15년 동안 4분 5열에서 먼 길을 서로 돌아왔던 민주당이 단일한 대우로 뭉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투표 선거 결과도. 지금 여당 후보가 보여주는 쇄신의 메시지는 그런데 2020년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그동안 원치 않게 당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승자는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중진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국회에 그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의지가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죠. 그걸 단 (16개월) 만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구성원과 지지자, 협력자들에게 리워드가 돌아가야 되죠. 다만, 시민들이 웬만하면 잘 분열하지 않은 것 같은, 내부 대립에 큰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 같은 민주당을 보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을 여당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로 기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민주당은 평생 2등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의 기억. 지금 기억 안 나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 씨가 민주당의 대표였던 것은 불과 7년 전의 일입니다. 비유로 가득한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그, 종부세 관련 기사는 재밌는 게 많네요. 그거, 꼼꼼히 모아놔요. <laughs> 설날에 닥쳐서 일하지 말고. <laughs> 제가 지금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어, 중간에 사진이 있어요. 네. 밑에 한 시민이 1,800만 원이 부과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렇게 있어요. 네. 확대해 봤어요. 네. 건물이 3 6억짜리예요 <laughs> 심지어 공시 가격이요. 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어, 농축산인과 어, 덕질인 뭐헬 마우스 님 기사 모아놓으세요. <laughs> 지금이 대풍이야. 이 사람들아.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 a y say, play, me, me, da. Say, but, ya, one. Say, but, ya, one. How are you today? Maybe, she won't d Good, o a b y yes, s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 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 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 문구 어제 시사 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보다가 전화번호부에 사람을 처음 등록할 때 뭔가 그잘 모르니까 설명을 써 놓죠. 음, 바로 밑에 어, 논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 시사 씨가 놀 때가 있었죠. 요즘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사 씨요? 아, 놀고 있어요. 네. 거짓말 하고 있네. 좀 있다 어디 가요? 네? 좀 있다 어디 가요? 오늘 일정을 말해봐요. 오늘은 놉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니, 모든 건 노는 거예요, 인생은. 네. 노는 것입니다. <laughs> 녹음을 어디서 해? 아, 까 그러니까 저, 방송을 어디서 해요? 그 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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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BC 갔다, KBS 갔다. 뭐. <laughs> 근데 막갈 때마다 신나 죽겠어요? 어, 요새는 좀, 어,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어떤 점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서. 아, 똑같은 얘기 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나? 뭐, 그렇다 기보다도 네. 선거 뭐, 이런 게. 네. 어차피 뭐, 이러면 이런 거고, 저러면 저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예. 어, 여러 가지 분야의 방송을 듣고 본단 말입니다. 예. 어, 모니터링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취미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예. 어, 역설적으로 가장 전문성이 없었다는 게 시사예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겁나 귀에 걸고, 코에 거는데, 누가 예. 시비를 안 겁니다. 예. 예, 그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 라고 탓을 못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시사 평론가라고 해야 하면은 그런 이제 정치 얘기할 때가 제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응. 나머지 얘기는 사실 아슬아슬해요. 예를 들면은 사건 사고 얘기할 때 응.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한테 사기 쳤다. 뭐 누가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 김민나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데 요즘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를 뭐 시키면 하는 거죠 또. 근 그런 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예, 네,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면 다알것 같은데, 변호사가 왜 힘든 직업인데요. 그때그때 그때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25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알아. 보통 모릅니다. 그리고, 네.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라면은, 이제, 좀그 사건의 앞뒤 맥락도 알고 그럴 텐데. 그래도 훑었죠, 좀. 그게 음. 나는 기사 하나가 딸랑 있는 거거든, 지금. 네. 그 기사 하나를 놓고. 뭘 나불대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맞는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8시에 종편에서 해주는 뉴스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거볼 때. 네. 제일 재미있는 게 똑같은 대기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네.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 봅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추적한 게 있나? 네. 궁금해서 찾아도 봐요. 네. 어, 없어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로는 작가가 80%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가 다니는 데는, 음. 질문만 줘요. 오, 화끈하. 좋네요, 거기는. 네, 질문이 한, 아무나 방송,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네. 방송 두세 시간 전에 줘요. 음. 그러면은 그 답을, 네. 그 배학치기로 음. 막 공부를 해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 거의 제가 <laughs> 두시간만해도 인간미가 있긴 있네요. 거의 서바이벌 게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5분 전까지 농구 중계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휘력이 짧고 막 오늘 공부를 안 했어 그렇다고 해도 30년째 농구 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말하면 전문성이 있다는 걸 느껴요. 네. 시사만 안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운 분야 야 코로나 음. 코로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어쩔 때는 심할 때 일주일에 막 3, 4일을 코로나 얘기를 해요. 뉴스가 코로나니까. 근데 응. 뭐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나 문과인데 응. 모를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것도 질문 은쭉 줘요. 남들이 이제 그 기사에 써놨으니까 최 찾아가지고 그걸 또다 준비하고 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고 내가 앉아 있고 감염내까 의사 선생님을 김민하가 이길 수도 없고. 아니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의사선생님도, 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니, 인류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다잘 모르는 거고, 다만, 의사선생님은,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고, 그렇죠. 의료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음. 과학, 과학에 대해 잘 아시는 거지. 음. 저는 이제 그거 마저도 없으니까, 음. 뉴스를, 그 질문에 있는 뉴스를 다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이, 이걸, 예를 들면, 코로나19 얘기를 한, 둘이서 한 30분 해야 되는데, 음. 한 사람이 30분을 한다는 거는, 네. 이게 뭐 지식의 양이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하다 보면은, 음. 여기저기로 막3 0포로 가고. 이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좀 쉬는 타임, 정리하는 타임이 필요한데, 음. 그때 이제 저 같은 놈들이 이제 뉴스에서 본 얘기 하는 거죠. 아, 네. <laughs> 그런 걸 <걸로> 하는데. <laughs> 저 같은 놈. 예 <laughs> 네, 그런 거를 뭐 직업처럼, 네.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니까요. 러 너무 바쁩니다. 아, 네. 아니에요. 뭐, 뭘 바빠요? 우리 네. 저몇년 전에 처음 만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저만 생각하고 있었고, 시사야 씨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라디오 방송, 씨가,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요? 라디오 방송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막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저몇개 하고 있었지, 몇 개? 예. 네. 그땐 헐렁했어요. 곧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문제는 이제 시사야 씨가, 시간, 어,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 진정한 놀이를 못하게 됐어요. 진정한 놀이가 뭐지? 본인의 삶을 위한.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샀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아. <laughs> 뭐 젤다의 전설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짬을 내서 하려고. 예? 네. 아, 근데 그 세계가 또, 네, 음. 그 게임의 세계. 그, 샤연씨가 어, 여흥을 제대로 즐기고 오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끔 들고 옵니다. 네. 예. 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전제로 놓은, 네. 예. 인류의 선택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 이후에 그 인류가 내놓은 문화 콘텐츠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원전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저야말로 저 네. 오늘 김미하가된 기분입니다 벼락치기 했습니다 새벽에 아 그래요? <laughs> 뭐 이거 벼락치기까지 해요? 이거 지금... 아니 어릴 때좀 보고 누가 이걸 스토리를 공부해 아, 죄송합니다 매니아 여러분 잔상만 남아있어서 다시 공부하느라 힘들었네요 네 저도... 저도 잘 모르고, 음. 그다음에 맨날 정치 얘기, 뭐, 시사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여러분, 듣는 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서, 음. 재밌는 얘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재미있을진 모르겠어요. 이런, 이건 사실, 인류의 캐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기동전사 건담은. 이게 뭐, 쉐익스피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영문과 수업에서. 건담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시사와 달라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역덕들하고 비슷해가지고, 음. 아, 세계가 너무 뭐 넓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서로 싸웁니다. 진짜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전문가인데. 그렇죠. 음, 작품도 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건담의 모든 거를 다 얘기하면. 음. 다 그럴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 79년부터 시작한 건데. 예. 네. 네. 요새도 나오는데, 음. 다못 뭐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담 덕질 뭐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뭔 그. 어,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덕질이라기 보다도,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정치 병사처럼또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또 분명히... 네. 생각해보니까 기념비적입니다. 우리가 애니 얘기를 처음 해봅니다. 그아저씨서 아, 그래요? 방송 시작한 지 지금 9년이 돼가는데. 네. 아무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하, 왜냐면 하 제가 어두운 분야니까. 아. 네.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뭐... 하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건담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뭐, 가장 어쨌든 그런 거에 얘기하기 적합한 그리고 응. 가장 아무튼 클래식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이제 뭐 아무리 뭐 몰개성하고 어 눈에 띄는 거 없는 그런 고모나 삼촌 이런 사람들도 책장이나 이삿짐을 뒤져보면은 90년대에 나온 뉴타입 한 권쯤 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아 중요한 저 사람도 취미가 있었군 이런 생각이 네. 들 때가 있죠. 중요한 잡지죠. 그게 사실 뉴타입이라는 잡지는 일본에서는 떳떳한 잡지일 것일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그게 내용이 무슨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물란한 내용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만사 매니악한 분야가 아주 발달한 일본이지만, 응. 응. 어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고, 사회 분위기가. <laughs> 어머머, 쟤 저런 거 본데, <laughs> 이러고 뒷담도 까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집에 일단 뭐, 뉴차입 있다라고 하면, 네. 괜히 이제, 들키면 안될것 같고 그렇죠. 긴장되고 음.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네.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괜히 네. 걱정하게 되고. 똑똑한 음. 잡지란 말이에요. 잡지. 그러니까 도색도 아니고요. 예. 네. 다만 나쁜, 나쁜 내용도 없어요. 다만 일본풍 그림이 있고 일본어가 써 있을 뿐인데. 네. 어느 날은 그제 이제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유모 씨라고 있어요. 유모 씨. 걔도 유신네 음. 유모 씨가 우리 집에 이제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갖고 와서 봤는데 음. 에반게리온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걸 뭐 그때는 그게 정식 수입이 안된 상태였었어요. 에바는 정식 수입이 안 됐죠. 아 그때까지 안 됐어요? 어디서? 아니요. 우리 어릴 때. 그게 그뒤 몰라요. 뭐 대원 머시기 이런 데서 하긴 했었데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고 음. 그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일본 만화야 그냥. 네. 그걸 틀고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왔어요 이제. <laughs> 자막이 없었어. 네. 네. 그니까 그걸 왜 보냐고 일본어도 모르면서 음. <laughs> 어머니가 왔어요. 네. 어머니 가 왔는데. 마침 그때 리츠코가 그랬나 미사토가 그랬나 저도 음. 이랬어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웃음> <laughs> 별거는 거야 이게 와. 별거 아닌 게 근데 재밌다. <laughs> 에, 뭐냐고 막 하니까 나는 아 일본 일본 만화라고 일본어라고 그거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네. 난감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음. 오늘 얘기할 것은 음. 고전 우주세기 건담으로 한정을 하는데 네. 고전 우주세기 중에서도. 음. 네? 기동전사 건담 1979년에 나온 소위 말하는 네. 퍼스트 건담이라고 하는 거, 음. 그다음에 기동전사 제타 건담 1985년에 나온, 음. 그리고 더블 제타는 짧게만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 1988년에 나온 극장판, 음. 요렇게만 얘기하고, 네. 그 이후에 무슨 뭐 F91이니 뭐 빅토리 건담이니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렇대요 네, 그리고 다행히 거기까지는 생각합니다. 예이 격까지 들인 뭐 코믹스랑 음. 그다음에 이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온 디오리진 그다음에 무슨 뭐 유니콘 유씨 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분류상 우주색인데 음. 그 얘기는 안 하기로 그냥 거까지 하면은 이게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너무 복잡해져요 얘기가 네, 그랬을 때는 우리 저 덕후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설정에 충돌하고 이런 거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제가 무슨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역습의 샤를 다 다시 보고 막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이 끼어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오류가 분명 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기억에 착오나 이런 게 음. 그래서 그런 게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무리가 없으면 네, 여러분이 너그럽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2000년 이후의 문화 콘텐츠들이 인류가 크게 겪는 갈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무기를 꺼내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문학인과 함께 폴아웃을 이야기를 했죠. 폴아웃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 싹 망한 뒤라는 아주 간편한 설정. 그 설정의 힘을 몰랐을 때는 이제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런 방식을 애용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정착하게 된 어떤 사람들, 특별한 몇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생겨나는 국가적 차원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어, 영화 팬들이시라면 이런 스토리보드를 어느 정도는 참고했던 이것 역시 이제 영화사에서는 고전이 된. 토탈리콜 같은 작품을 상상해 보시면 건담을 물건으로만 이덕후샵의 물건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스토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건담도 사실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토미노 요시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감독님인데 그렇죠. 이 감독님이 결국 만든 세계관이 근 건데 음.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뭐 결국 이제 스타워즈에서 베낀 것들이 있고 아, 그렇죠. 스타워즈가 있죠, 그 앞에. 네. 그리고 그 전에, 근데 핵심 주제의식은 이 양반이 계속 해온 그, 이 로봇 만화를 계속 해왔거든요. 음. 그 전에서 사실 많이 이제, 그, 논해졌던 그런 핵심 주제가 또 논의가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음.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예늘그 yeah. 얘기를 해요. 첫째, 사람이 서로를 오해 없이 완전히 서로 이해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이 항상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토미노 요시우키 뿐만 아니고. 에반게리온 만든 사람 안노이 음. 대학기 있잖아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얘기도 약간 그런 얘기예요. 그게 타인을, 에,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타인하고 어떻게 그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일본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고전적 주제인가 봐요. 음. 그러니까 토미노 시우키 만화 중에 이제 전설의 거신 이데온이라고 있어요. 이데온 예, 거기도 이 얘기가 나오고. 음. 근데 아무튼 첫 번째는 이 거고 두 번째 핵심은 그럼 서로가 서로를 오해없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싸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 그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재미있는 질문이죠. 예, 네. 전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보통 오해 산물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죠.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음. 우리 윌리우가 위아더 월인데 서로 그게 오해든지 아니면 좀뭐 뭐든지간에 음.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해서든간에 오해여서든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게 분쟁인데 네. 완전히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면 싸우지 않을지 않을까? 네,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거 응. 진짜 그런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싸움을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더라도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일 수 있고 응. 또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할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한 어떤 질문이랄까? 그런 네.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 토미노 요시우키 아저씨 할아버지의 이제 작품들인 것 같고, 네. 그게 가장 이제 그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생겨날 수 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좀 거대서사로 풀어낸 게 건담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대원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사회의 어떤 모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좀더 이게 좀더이 형이상학적이고 좀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이는 게 많은데 이대원 건담은 어 정치적인 음. 메타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쉽게 이해가 가능하면서도 음. 어또 역으로 어 단순하게 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음. 그 점에서 나는 건담을 건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네 예. 얼른 훑으면 우주 세기의 전쟁사에 후반부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전쟁을 했구나 정도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1년 전쟁 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 앞에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는, 어, 저는 이제 그한 20대 초반의 시간이 많을 때 이걸 뒤지면서 느꼈죠. 저는 그때 이미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을 접한 이유였기 때문에, 어, 스타크래프트의 인류와 겪은 게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류가. 그게 스타크래프트든 스타워즈든 뭐든 간에 음. 인류가 일단 무조건 우주로 진출을 해야 얘기가 시작이 돼요. 우주 이민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네. 인류가 우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의유가 뭐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인류가 우주로 진출을 하는데 어, 건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인류가 우주로 진출을 해요. 네, 대부분 이제 다른 행성이나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근데 토탈리쿨처럼 막 화성까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소박해요. 다른 행성으로 가지는 못하고. 음. 우주에다가 사람이 살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지어요. 그렇죠. 그걸 스페이스 콜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주에다 그냥 지면은 우리가 음. 어, 우주와 이 천체 물리학에 통달하지 않아도 음. 아무데나 지면은 그게 이제 그 천체의 중력에 이끌려 가겠죠. 네. 그러다가 천체하고 충돌하겠죠. 그렇죠. 그럼 안될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그데 이제 그 천체들의 어떤 중력이 딱 이제 그렇게 음. 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어떤 있어요. 어떤 지점에? 네. 어, 그 균형에 틀리지 않는 어떠한 어 물질의 크기를 가진 콜로니를 네. 만들어서 네. 네. 그 콜로니 군을 만들어가지고 음.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게 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뭐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는 개념인가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에요. 라그랑주 점 혹은 칭동점 작은 물체 혹은 천체가 주변에 있는 큰 천체들 사이에서 어디 날아가지 않고 고정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큰 천체들의 중력이 밸런스를 이루는 위치를 뜻합니다. 조셉 루이 라그랑주가 1772년에 발견한 라그랑주 점은 태양계의 경우 태양과 목성, 태양과 토성, 목성과 목성의 위성 사이에 존재하며 실제로 해당 지점에는 많은 소행성이 위치하고 있지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다 알았는지 네. 거기다 짓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이 콜로니 군들을 거기다 인류가 막 짓습니다. 음. 그래서 각각의 라그랑주 포인트마다 음. 뭐 사이드 일, 사이드 그렇습니다.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음. 쭉 이제 짓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스페이스 콜로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음. 뭐큰 원통처럼 생겼어요. 네. 큰 원통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큰. 예, 네. 개 큽니다. 네, 대커요 <laughs> 진짜. 그냥 있으면 원통인지 모릅니다. 예. 네. 네. <laughs>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땅에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원통 속에 음. 그리고 머리를 원통의 중심에 놓고 다리를 원통의 원통의 바깥으로 향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원통의 중심이 하늘인 것이고, 그렇죠. 원통의 바깥이 땅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어, 그 원그 원통의 그내 뭐라고 해야 돼내 음. 피가 예, 음. 네, 그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꼭 행성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지구가 아닌 어떤 곳에 가서 산다라는 연출을 할때 반드시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죠. 어 중력 방향이 어떻게 되지? 네. 예. 그래서 그곳에 따라서 보는 것도 바뀌고 보이는 것도 바뀌고 네. 음, 그런 설정. 그래서 그 콜로니가 회전을 하고 있어 요 천천히 이렇게. 네. 아마도 그걸로 원심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력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우리 저저 저 뻥튀기 기계처럼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날개 비슷하게 이제 쭉 이제 마치 지붕 열리듯이 열려 있는 그런 구조가 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긴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이드 1에 있는. 그런 콜로니 그 원통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통들 이 각각에 이제 그 번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에 뭐 별칭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넌 어디 출신이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냐면 지구는 음. 이제 본토인 거고 그렇죠. 그 스페이스 콜로니들은 이제 개척지인 거잖아요. 네. 모종의 이유로 잘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남고 네. 못 사는 사람들이 어그 뭐랄까요 우주간척지로 간 네. 겁니다. 그그잘 사는 사람 뭐하러 우주로 가겠어요 지구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음. 이게 미국의 역사를 뭐 많이 얘기했지만 1 3개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기득권인 사람들이 뭐하러 서부로 진출을 하겠어요 음. 뭔가 큰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의 신분 상승을 한번 이제 모색을 해봐야 살길이 생기는 사람들이 서부로 진출하는 거지 모험을 해야 할 이유는 모험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음. 네할 만하니 하죠 물론 그런 이유 없이도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그냥, 그냥 하는, 그냥 서부로 진출한 사람도 있어요. 그 베어 그릴스는 출연료가 세니까 하는 겁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콜론이 간 사람들도 뭐 각자의 목적을 가, 가, 가지고 간 거지만 음. 어쨌든 본토와 그 다음에 이제 개척지간의 관계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어떤 종류의 차별이랄까 이런 게 격차랄까 이런 게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고 네. 거기에 우주인들 예, 거기선,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만든 만화잖아요. 네. 스페이스노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이스노이드. 스페이스노이드. 사람을 어? 그렇게 갈라 부르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갈등 혹은 오해 소지의 원인임을 시사 방송 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콜로니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스노이드라고 불렀고, 상위 계급에 속해서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스페이스노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우주인들이. 음. 예? 우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중에 꼭 이러면 이제 어 어떤 빨갱이가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뭐 시사카 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모든 정치인은 선동가의 기질 필요하다. 근데 선동가의 기질이 극대화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종류의 또 운동권이 나타났어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운동권이 야씨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또 아주 훌륭한 운동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인류 역사에 남는 운동권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역사적인 차원에서 꼼꼼하게 설계합니다 예 네, 아주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얘기를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 진정한 운동권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죠? 나는 누굴 선동해야 되는데, 그 선동해야 하는 이유를 촘촘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만들고 선동 잘하는 사람이 이겨버려요? 그 옛날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래요? 마르크스가, 비록 네. 본인은 그렇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적이지 않았지만. 돈 밝히고.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 결국은 뭐냐면, 자본주의기 때문에 노동자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네. 그 평생을 바쳐서.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냥 여러분 그 인생 개 같으니까 들고 일어납시다 이러면 될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네. 역사적인, 초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추종자가 머리를 좀 쓰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운동권도 음. 이름이 지온 줌 다이쿤이라고. 네. 토미노 요시 유키가 지어놨는데 이 아저씨도 왜 시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뭐시오니즘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쉬운 이해는 시오니스트죠 에, 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박해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는 확실히 저 선을 그을 수 있는 계층이니까 우리나라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어디 가서 네 나라를 음. 건설해서 자치권을 얻자. 그래서 지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름을 그렇게 전어놨어요 토미노 씨우키가. 기분 나쁘게. 그거는 감독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그냥 이해가 쉽게 하자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음. 건담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 인류는 더 이상 지구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인류 지금의 인류가 많이 하는 얘기죠? 우주로 그래서 진출을 해야 되고, 음. 우주로 진출한 인류는 지금은 뭐 어떠 어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음.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네, 더 새로운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우주라는 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상당히 음.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laughs> 무슨 애니메이션 무시하고 그래? 애니메이션 뉴, 얘기하는데. 그래서 뉴 타입가 될 것이다. 뉴 타입이 될 것이다. 예, 네, 인류는 뉴 타입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일단. 중력 가중치가 달라지는 곳에 살면 네. 인류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심지어 사고도 달라질 거예요. 점프력이 네. 달라질 건데 네.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뉴 타이프가 돼야 되고 지금 이미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뉴 타이프로 더한발더 가까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볼 때는 자 선동 코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것 같지만 네. 어 우리는 더 발전한 인류가 될 것이야. 네. 그리고 여기를 안 오고 있는 애들이 잘못한 거야. 저 쟤네 잘 산다고 지금 안 갔지. 네. 쟤네가 이상한 거야. 그 쟤네가 일로 와야지. 지금 우리를 탄압하면 되겠어? 문제는 당연히 처음으로 간척 사업이 일어났으니까 법이 새로 생겼을 리도 없고 사람들의 여론을 제대로 모아본 경험이 있었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자치권이 없습니다. 네. 지구에 있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죠. 그거 그 점에 있어서는 뭐그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혹은 아 스타크래프트는 그보다 한참 뒤이군요. 혹은 스타시 트루포스 세계관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어어 어, 우주로 오는 게 당연한데 외부를 탄압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치운동화 음. 돼서 독립하자 독립 투쟁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갖고 뭐 지온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선포를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구연방에서 자치권을 인정해준 적은 없죠. 그렇죠. 그 사이드 3라는 컬러니 군에서 이제. 음. 요, 운동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음. 지온을 떠받들어 가지고 지온 공화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어느 날 지온이가 음. 죽습니다. 천둥가가 네. 가요. 예. 네. 뭐 죽어요, 그냥 갑자기 뜬금 없이. 음. 근데 이 지온이가 이렇게 에? 딱 죽을 때그또 음. 절친이 있었어요. 음. 이름이 대긴 소도 잡이에요. 네. 근데 이 소도 잡이 그러니까 요즘엔 대긴소도잡이라고 쓰는데, 음. 제가 그 어렸을 때는 대긴소드잡이라고 썼었습니다. 소드. 왜냐면 하 일본인들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음. 드나 도나 똑같은 거예요. 아, 고마워요. 네. 일본어 시간. 네. 드나 도나 똑같은 거여서. 소도나 소드나 똑같다. 요시 그란도 시즌이나. 네. 그랜드 시즌이나 뭐, 똑같다고요. <laughs> <알았어>. 네. <laughs>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분명히 대긴소도잡이였는데, 이번에 음. 보니까 대긴소도잡이가 됐더라고요. 네. 좀 더, 저, 원어에 가깝게 써주려는 거죠. 예, 네. 아무튼, 대긴소돌이잡이. 그, 그 양반이,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최근에 듀온 봤어요, 듀온? 듀온 아직 못 봤어요. 듀온 영화를 보면은, 음. 게임했을 호... 게임? 호평 좋. 듀온을 누가 안 해봐요. 야, 다음, 다음번에 듀온을 갖고 떠들어야겠다, 그러면. 네. 듀온2, 듀온2. 네. 네? 잘못 안잤습니다 그때 둠 투하느라고 내가, 아, 저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었고, 조금 해봤어요. 저는 둠 투하느라고요. 둠 투, 네, 띠띠띠띠띠띠띠띠, 네. 네. 이거 둠 <듬> 투머리구나. 띠띠띠띠띠띠 <laughs> 띠띠띠띠띠띠 <laughs> 띠띠띠띠띠 뮤직 투 마이 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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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laughs> 어디 음 맛좋다 <laughs>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예요. 춤성 경장 진 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듄투를 야 아무튼 듄투 듄투 듄2가 없었으면 스타크래프트도 없었어요. 어, 근데 그, 거기 네, 보면은 맞아요. 거기 보면은 아트레이디스, 음. 오르도스, 하코논 이렇게 세세 세 가문이 나오는데 네. 어, 영화에서 영화 원래 소설은 이제 오르도스 안 나오나 봐요. 근데 하코논이랑 아트레이디스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싸우는데 음. 하코논의 대장을 보면은 몸이 비대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통 사이에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이 없습니다. 승모근이 발달했다거나.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기인 소도잡이가. 과체중이라거나. 네. 네. 그리고 아, 대기인 소도잡이를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요. 네. 네.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네. 색깔 있는 안경을 썼습니다. 원래 그, 그 시대에 일본이 좀 색깔 있는 안경이 유행이었나? 79년도에? 꼭 그런 캐릭터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마다. 주로 이제 야쿠자. 투자 보면은 그런 색깔 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인상, 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그런 인상을 왜 만들었냐. 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 어떠한 유능한 선동가겸 사상가가 나와서, 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이 세력이 되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력은 순수한 권력력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권력력만 더 세고 실제 능력이 없거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 그 세력을 잡아먹을 수 있죠. 근데 얘가 뭐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걔가 갖고 있는 능력은 선동하고 뭐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고 대의를 뭐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을 쥐어 짜고 음. 조직하고 음. 막 부지러 패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사상이 곡해 됩니다. 예. 네. 지원이 죽었는데 음. 얘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음. 대긴소도 자비가. 네. 근데 자기가 후계자가 됐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음. 이런 아니한 무슨 뭐 이런 체제는 안 된다. 음.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무조건. 그죠. 예, 네, 갑자기 이거 스타크래프트 진행이죠. 예, 네, 그 그러니까 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공화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화국의 공자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음. 공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공왕. 예. 네, 그리고 지온 공화국은 공국이 됩니다. 자비가,가 다스리는 공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긴소도 자비가 왕이고, 네 자녀가 있어요. 기렌 자비, 장남, 히틀러 비슷해, 좀. 그 다음에 장녀, 키시리아 자비, 차남, 도즐 자비, 막내, 우리 막내, 귀여운 막내, 가르마 자비. 근데 이요네 자녀가 군의 주요한 이제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지온 군을 아주 강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뭘뭘 뭘 위해서 강군으로 만드냐? 동, 친구랑 싸우려고 독립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네. 무력으로 우리는 자치권을 쟁취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실제로 일으켜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 요 스토리에서 운동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레닌과 스탈린의 관계요. 레닌 여기 있네. 네. 예 여기 피규어로 작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처음부터 레닌이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레닌이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음. 레닌이 갑자기 죽고 스탈린이 권력투쟁에서 트로츠키 등에게 이기면서 계속 레닌 같은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했다면 달랐겠죠. 그런데 안 달랐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네,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레닌도 똑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네. 완전히 그 애초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던 1917년 혁명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죽입니다. 예, 네, 어떠한 제국주의적 독재 국가만 남아가지고 그렇죠 혁명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주의적인 인제 지배력을 음. 어, 지배력과 통치를 한 거잖아요 지배력의 발휘와 통치를 쉽게 그, 스탈린은 스탈린이 잘하는 걸 했습니다 예. 네. 네그니까 여기서 볼 때는 지온 같은 이런 사람이 음. 레닌 같은 거고 네. 사람들 선동하고 이념과 갈 길과 음. 대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네. 정치 세력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음. 이런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얼마 못가 죽고, 이 독재적인 통치에 능한 그런 방향으로만 발달한 사람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독재국가를 만들었다. 그렇죠. 라는 게이 현실 사회주의의 타락하고 유사하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운동권 입장에서는. 이런 망하죠. 예, 저 같은 운동권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사회주의의 타락 같은 그런 음. 사회주의의 타락을 어, 어느 정도 또 표현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죠. 권력을 충분히 분산시켜 놓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정권 교체를 맞이한 다음에 네.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단점을 여실히 다 드러냅니다. 네. 그 토미노 시유키가 젊었을 때 이제 운동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다만 이제 어... 최근 좀본것 같다. 네. 네. 그리고 고그 세대가 또저 이른바 전공투 세대니까 네. 그런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7 9년이면은요 이제 흐르쇼프의 시대도 끝나가고 스탈린 체제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반성 같은 논의가 많이 될 때였어요. 네. 예, 그때만 해도 음,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할 수 있었죠. 일본은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운동권들끼리 네. 이런 사상과 무슨 뭐 사회주의의 갈 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음. 훨씬 더 진지하고 치열하고 어떤 그런 종류의 토론들을 막한 끝에. 그런 뭐, 책을 본다고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그때. 네, 한 음. 끝에 자기들끼리 주들겨 패고 칼로 찔러고 <laughs> 그런 상황까지 간, 간나입니다이 나라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laughs> 네, 아, 막 찔러 죽였어요. 와, 무서워. 알아요, 알아요. 그 이상한 일이죠? 어, 한국은, 그러니까 그, 그, 이제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 혹은 권력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를 보았을 때 한국은 훨씬 더 억압받았던 역사가 긴 나라인데 어, 지금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이 더 낫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다 칼로 서로 찔러 죽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유로운 사상을 논하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 월면도시 그라나다의 지온 공국이 선전을 걸면서 음. 선전포고를 하면서 기습을 걸면서 네. 전쟁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좋은 의미로 음. 정말 왜 우주인들이 독립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기초를 좋은 의미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구인들을 죽이자가 아니었잖아요. 더 선진적인 인류가 돼보자 인류의 어떤 진화의 폭을 더 넓혀보자, 음. 지평을 넓혀보자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원하는 건 자치권과 자유 같은 것들이었는데, 네, 네. 그걸 전쟁을 해가지고 음. 지구인들을 죽이자로 바입니다 지원 공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는 일들이, 음. 그럼 콜로니 중에서도, 콜로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이제 지구연방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음. 그 지구연방이 지배하는 콜로니,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연방으로 단일정부로 이제 재편된 거예요. 그렇죠. 그 훨씬 전에. 음. 그래서 이제 콜로니, 지구연방이, 지구연방을 지지하는 콜로니들을 다 개박살 내버립니다. 지원공국이.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옆에 콜로니하고 먼저 싸웁니다. 예. 네. 이상하죠? 네. 어 원래 다이쿤이 주장한 대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네. 옆에 콜로니들 때려잡아요. 네. 그리고 어이 로보트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이 콜로니 때려잡을 때막 독가스 쓰고 막 이러고 네. 로보트를 개발을 하는데 로보트를 왜 개발했어야 되냐? 파라... 나중에 팔려고. <laughs> 네, 완구도 완구를 <laughs> 팔아야 되고. <laughs> 완구 시장에서 영생을 누리려. 네, 이런 스토리를 로보트가 안 나오는데 이걸로 만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안 네,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로보트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일단.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각기동대 에반게리온을 철학에 매료돼서 본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팬들이. 로보트가 로봇이. 로봇이 나서봤죠. 네. 공각기동대는 로보트 안 나오겠지만 음. 패트레이버는 로보트가 나와도 아무튼 그이 로보트 왜 나오냐? 이 당시에는 미노프스 입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레이더와 같은 이런 어 그러한 이제 어,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입자예요. 음. 그래가지고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음. 이런 뭔가 아무튼 전자계통으로 우리가 전항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네. 이 민오프스 입자가 살포가 되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EMP죠. EMP인데 근데 선택적 EMP. 그렇죠. 어떻게? 레이더만 골라가지고 음. 그런 종류의 장비만 골라갖고 무력화 시킵니다. 발전된 EMP죠. 음. 그래갖고 할수 없이 그러면은 인간의 형태로 손발이 달리고 네. 눈이 있는 음. 그러한 형태의 병기가 아이언맨이 나와야 된다. 예, 인간처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보트가 발명이 됐는데 그런 의미로 발명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수트. 인간 처,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도 인간이 원래 하던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음. 수트를 입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모바일 수트. 근데 이제, 음. 일본인들은 발음이 그게 안 되니까, 모빌 수트. 모빌 네. 수트. 모빌 수트. 자꾸 그걸 다시 이제 한글로 하면 모빌 수트.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아, 그렇구나. 네. 네. 모빌 수트라그 하면 뭐하고, 모빌 슈트. 굳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될걸 콤비니라고 그 한국 블로거들이 적어주듯이. 네. 일본 놀러 가면. 네. 네. 모빌 슈츠의 등장으로. 네. 예. 등장시켜야 이제 지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노프스키 입자를 살포하면은, 음. 어, 연방군, 지구연방군의 전함하고 전투기들은 다그 깡통이 되고, 그럼 이제 자쿠가, 손에 도기든 자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다때려부시는 거죠. 이제 총 쏘고. 음. 도끼. 히트, 음. 히트 엑스라고 있어요. 그거.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니까 전쟁이 지원 공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네. 그리고 만행을 저지르는데 자기들의 반대하는 콜로니를 하나를 내부를 비워버립니다 다 음. 죽여버리든지 내쫓든지 해가지고 학살한 거예요 네. 음. 그다음에 콜로니를 지구에다 떨굽니다 콜로니가 개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운동이 네. 말 그대로 행성을 들여다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네.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전황 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콜로니를 떨궈버려요 지구에. 그런데 그 콜로니는 그냥 원통이 아니라 겁나 큰 원통이라고요. 대큰 원통이. 너무 크면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작으면 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하지만 너무 네. 크면 네. 지구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천체가 하나가 와서 충돌한 거예요 지금. 음. 그고 지구가 개박살이 납니다. 네. 물론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죠.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콜로니 음. 떨어진 이후부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이 세계관을 저, 스타슈 트루퍼스가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스타슈 트루퍼스도 여기서 시작하죠. 아, 그래요? 네. 벌레 별에서 겁나 큰, 어, 무기가 쾅 하고, 행에노아이레스로 떨어지면서, 예, 인간이 수백만이 캄캄해 죽으면서 시작하죠. 그래갖고, 지구연방군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음. 무조건 로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게 건담입니다. 그렇죠. 건다리움 합금으로 만들었고, 건담. 마징가 제트는 왜 마징가 제트입니까? 뭔데요? 초화금 제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몰랐네요. 제트. 그건. 네. 네. 근데 이제 건다리움이 뭔데? 그런 음. 물질은 없어요. 아직까지 에, 인류가 네.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이름을 그럼 왜 건담으로 지냐 이랬더니 음. 약간 땜 같은 느낌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막 지었군요. 네. 땜이 음. 좀 보호해주는 것 같고. 한때 고민해봤거든요. 이름 왜 저렇게 지었을까?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건담은 어디에도 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댐인 것 같고 총을 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담. 그래서 <laughs> 쉽습니다. 근데 또 일본인들은 건담이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간담우. 네, 간담우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laughs>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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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 야, 먹... 야, 야, 쟤, 잠고마고 참... 참... 진짜...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옛날에 처음 들, 들어올 때는 한국에도 간담을. 간담이라고 적었었어요. 그 아무튼 이제 간그 건담이 왜 건담이 되었는지까지 얘기하는데 50% 썼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얼마 안된안한 5분 한것 같은데? 착잡합니다 그래도 건담 얘기를 하면 짧게할수 있을 줄만 알았죠. 아 이제부터 짧아요? 지금은 이제 배경 설명 하느라고 이제 길었던 거고. 4년간 속고 있어요, 저전 사실. 배경 설명하느라 좀 길었던 거고. 아. 세계관을 들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어찌보면 이것은 대선 얘기일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laughs> 생각해요. 인류는 처음에, 다수의 펨코의 인류는 처음에 민주당을 반드시 이기고 싶었어요. 근데 두달 뒤에 어떻게 됐죠? 윤석열이 되는지 민주당을 찍기로 했죠. 네. <laughs> 상당수가. 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어떤 전쟁을 하는가. 건담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가서 <laughs> 보세요, 펨코 여러분. 자, 내일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민에디터가 바깥에 콘솔에 앉아 있었고요. 시사 아저씨와 유승규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